아름다운 게이 홍석천의 지랄발광 에세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이 책은 홍석천의 게이 선언과 그 이후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탤런트로서 최초의 게이 선언을 하고 험한 세상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던 속깊은 내면의 고통과 고된 세상살이를 책으로 담은 것입니다. 그는 책머리에 요즘은 힘들지 않은 분이 없는 듯합니다. 나로 인해 당신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1999년 12월 31일 홍석천은 커밍아웃을 선언합니다. 베를린 시내의 한 역에는 동성애를 뜻하는 무지갯빛 네온사인이 항상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건물 밖에는 나치 시대에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서 사라져간 동성애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핑크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 속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마포대교 위로 향했지만 친구의 위로에 다시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려는 후배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한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존재가 될 때 살맛 나게 되는 것이지요. 홍석천은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손님들에게 선사하고 있지요. 이것처럼 홍석천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도우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편견에 굴복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나아가 서울의 한 구청장이 되어서 다양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를린의 한 역처럼 홍석천의 이태원이 다양한 문화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